우리나라 여자 DJ 1호예요? 가수하기 전직이 아마 제가 클럽에서 DJ 얼마나 멋있었을까. 아, 그럼 죄송한데 잘지. 죄송한데 뭘 쩔어 이 사람아. 방송 중에 뭘 쩔어. 아, 이런 마음. 저는 요즘 좋았다, 방송이 좋았다. 많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인기 많았다 이렇게. 네, 인기 많았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후배입니다. 네. 자, 이어서 예. 여기에 맞서는 팀입니다. 우리 이하얀, 신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이하얀 씨는 요즘 이제 뭐 다이어트 전도사로 더 이제 더 유명해지셨죠. 예. 예. 이 몸매 유지 비결 뭐 여러 그래요. 가지 있겠지만 예. 가장 쉬운 걸로. 지금 이 시간대에 시청하고 있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서 매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주방. 주방이잖아요. 싱크대 앞에서 다들 보시면 이렇게 등굽을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올리세요. 팔을 올리면 50견도 예방이 되잖아요. 그냥 설거지할 때 그냥 세제로 풀어서 하고 같이 해보실게요. 네, 그냥 버텼다가 힘들면 일어나고 이것만 하세요. 버텼다가 인생처럼 우리 인생처럼 버티고 힘들면 다시 풀고 또 버티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요. 이 마디마디가 굉장히 소근육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여기 그 허벅지로 계란도 깰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정말 절친이죠 우리 신비 씨는. 네. 네. 우리 저기 와인 스쿨에서 이게 와인은 건배를 할 때 서로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통한 거예요. 네. 아, 와인 스쿨에서? 네. 어머. 한 태어날 때부터 봤던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지. 그게 이제 서로 알아보는 거죠. 네. 그런 거. 네. 네. 인연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 예선전은 먼저 김부자 선배님과 우리 춘자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박단나 맹꽁이 타령. 열무김치 담글 때는 생각 절로 났어. 걱정 많은 이 심정을 흔들었지나 논두럭에 맹꽁이야 너는 왜 울어. 걱정 많은 이 심정을 흔들었지나 맹이야 꽁이야 너마저 울어. 아이고 대구 요 맹꽁아 어이나 하리. 김부자 씨 성공. 선생님 가시죠. 선생님 저도 맹꽁이 타령은 처음 들어봤네요. 진짜요? 네.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다를 때도 아니야. 세상에 임생각이 날 때가 언제야? 열무김치 담글 때. 처음 들어봤어요 맹꽁이 타령. 열무김치 담글 때 임생각이 절로 나서. 너무 이게 와닿네요. 그래요. 세상에. 예, 예. 자, 이번엔 다시 우리 이하얀 씨와 신비 씨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37번. 멈춰. 멈춰 멈춰. 멈춰라 하시세요. 깜짝이야. 어디가 오죠? 이재영 유호. 아, 이 노래 어려운데. 이하얀 씨가 닮았어요. 이재영 가수와.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예. 아, 우리 재영이 누나 안녕하십니까? 하! 차! 라라리리라 잠시 내게 다가와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시끄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